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강원과 대구입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우진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강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우 브랜드 축제, 횡성한우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막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면 축제에 못지않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랜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횡성 한우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캠핑 한우입니다. 장동민과 김주철, 조현민 등 인기 개그맨 3인방이 횡성의 대표적인 캠핑장인 병지방 오토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며 횡성 한우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횡성 한우 축제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만큼 다양한 푸드 콘텐츠를 선보이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온라인 조회수 500만 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일주일 만에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은 횡성 한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 프로그램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지난 16일 첫 방송에서 횡성 한우 모둠 200세트를 15분 만에 완판했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오후 2시마다 유튜브 횡성한우 TV 채널을 통해 횡성한우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오늘은 돈스파이크가 횡성한우를 선보이는 오픈키친을 방송하고 오는 27일에는 인플루언서 액션 홍구와 따규햇번이 출연해 횡성한우를 먹는 침샘폭발 횡성한우 먹방을 진행합니다. 지금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16회 온라인 횡성한우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이혜정 요리 연구가와 가수 진달래, 후니 등이 출연하는 지원 강원 민방의 보이는 라디오 예감 좋은 날도 방송합니다. 주요 뉴스 곽동화입니다.